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가요 무대를 찾아주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댁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멀리서나마 잘 보내셨겠지요. 저희 가요 무대는 뭐 여러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월 끝주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9월 25일이 끝주인데 그날 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가요 무대가. 그래서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내드리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삶이 어떤지,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것이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오늘 편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분들이 청하신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노래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래를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란 샷스입을 바로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No.
네, 이번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동에서 김희숙 씨가 보내오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61년 북한 땅 신의주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한국으로 시집을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을이면 경치가 더욱 아름다운 이 한국에 한번 모시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멀리 중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동생들을 그리면서 노래 한 곡을 청하겠습니다. 이분이 청하신 노래 우리 다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쩐지 서럽고 달빛이 창문에 비치면 어쩐지 내 맑아서 언니 말없이 말없이 떠드니 정성이 그치고 추억만이 내 마음
예, 그 지금 들으신 두 곡의 노래 그 가을인가 가을 그리고 송류의 계절 이런 노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청하신 노래인데 이 노래가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이번 달의 신청곡에는 가을 노래가 많이 있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청하신 노래 이 참 서늘한 가을 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가요 무대를 듣고 계시다면 이런 노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서 부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용군의 노래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든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고 멀리서 멀리서 밝아 부르라 지미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삼켜버려 산들 불어오는 부근한 바람 이 밤은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멀리서 멀리서 밝아 경상남도 거창군 가리면에서 변희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물같이 흐르는 세월의 아쉬움 속에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새롭게 떠오르곤 합니다. 첩첩산중 벽지에 가근중학교에 부임해 오셨던 김영자 선생님. 그동안 교육기관 등 다방면으로 선생님의 주소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어 온 40년이라는 세월만 덧없이 흘렀습니다. 김영자 선생님 어디에 계신지 계시다면 꼭 한번 연락을 해주시길 고대합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청하신 곡을 듣겠습니다. 언젠가 다정해
가요 무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연과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신청곡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사연을 보내주시고 신청곡을 청하실 때 편지를 보내게 되시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 전화번호하고 가능하면은 뭐 휴대폰 전화번호도 기입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택이 되면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태풍의 피해가 많으신 그 농사 짓는 일에 종사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참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수심에 차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가요무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번 노래는 또 어떤 분이 어떤 사연과 함께 청해 오신 노래인지, 다 우리 이웃의 사연이고 이웃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대에 같이 태어나서 호흡하는 우리 같은 국민, 우리 이웃, 이런 분들이 청하신 노래이니까 내가 청한 노래다, 저 사연이 내 사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래를 여러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왕시 오전동에서 김종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이자 직장 여성입니다. 딸이 많은 일남 5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평소 친정아버님께서 여러 딸 중에 은행원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원하셔서 그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어렵게 시험쳐 마침내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저의 합격 소식만 들으시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기쁨을 오래오래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나 지금까지 마음 아프다는 사연과 함께 노래 한 곡을 청하셨습니다.
장에 돌벌레만 애처로이 밤새우고 있네. 흔히 가요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에 따라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권혜경 씨는 산장의 여인으로 유명한데 지금 그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자락 밑에 산장 같은 집을 짓고 지금 혼자 사시는 지 오래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권혜경 씨께서는 그 전국의 재소자 여러분 그리고 또 장애인 여러분 또 장학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도와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한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멀리 미국에서 동포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재미동포 김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71년 성남시에 살 때 첫 아들 김영호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 이웃에 살며 저의 아들 영호를 친아들처럼 업어주시고 돌봐주시던 원선 성선 미영 어머니를 찾는다는 사연과 함께 청해오신 노래를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이라 밤이 오는 거리를 내 가슴 숨어진 그리움을 노래하며
밤이 오는 거리를 가슴에 간직한 그리움을 부르면서
전해다오 전해다오 고향이는 서러움을 넘쓴 기차이라 너처럼 내 마음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애를 써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난번 같은 그런 태풍을 맞아서 모든 표가 쓰러졌다.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맞고 있는 농민 여러분들에게 그 참 격려를 보내고 위안을 보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모두 손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미자 씨 스페셜로 가요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연과 신청곡을 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나들이 삶의 어두운 새벽